안녕하세요. 감놀이자입니다. 이 영상 등록될 때쯤이면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같아요. 제가 18일에 입원하니까 이 영상 등록할 때쯤 한그 전후 며칠 안쪽으로 등록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다 촬영해 놨고 편집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량 틀린 배터리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하면 저거 파워뱅크 200짜리 한개 들고 있는데요. 400짜리 구매했는데 두개 같이 병렬 연결해도 사용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용량이 같은 거 아니면 병렬 연결가 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하면 제가 답변을 이런 릴레이, 5핀을 사용해가지고 장착하시면 접점 A나 B 쪽으로 해가지고 두개 물리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어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배선도 좀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후배가 턱을 내가지고 이 배터리를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데 용량이 틀린데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물어봐가지고 후배가 가져온 배터리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예정이에요. 근데 이 작업 영상은 첨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배선도가 중요하지, 이 작업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이 작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배선도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배선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5핀 가지고 이용하시면 의외적으로 쉽게 작업이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먼저, 파워뱅크 용량, 제가 설명하는 거는 리튬이온이니까 리튬이온으로 하는데 시청자분들은 파워뱅크 용량 틀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요게는 리튬이온 3S30A짜리하고 요게 리튬이온 3S40A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시청자분은 인산철 배터리 100A든 200A든 여기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300A든 400A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용량 큰게 메인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30A 쪽에. 아시겠죠? 작은 게 서버, 근데 스페어 쓸수 있는 파워뱅크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용량 작은 거는. 인식은 이제 두 개를 해놨고, 중간에 5핀 릴레이. 저는 100A짜리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릴레이 사시면 85, 86은 신호선이고요. 87하고 87A가 입력선이에요. 배터리에서 오는 입력선이고요. 30A가 출력선이에요. 그러면 메인 배터리는, 여기 스위치에 닿아줘야 됩니다. 스위치에 이제 닿아주고, 메인 배터리에서 오는 플러스선은 87A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87A에다가. 그리고 보조 배터리 오는 플러스선은 87하고 신호선, 전선 두께는 상관없어요. 가는 거 쓰시면 됩니다. 85에 연결하면 됩니다. 87에 가는 거는 선은 두꺼워야 돼요. 충분히. 근데 85에 가는 선은 아무 선이나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해주시고요. 마이너스는 배터리 두 개를 같이 묶어주고요. 그거 자기 필요한데 빼면 되고, 스위치는 마이너스 선으로 86에 연결해 줄 거예요. 스위치에 86에 가는 선은 선이 두꺼울 필요 없습니다. 85, 86에 가는 거는 나머지 미연 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꺼워야 됩니다. 이렇게 배선을 하시면 스위치 켤 때는 여기 밑에 스페어 있는 배터리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고요. 스위치 끄면 메인 배터리에서 전기가 공급돼요. 그거 충전 단자를 한개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제 후단에 단자 쪽에 가는 거는 4핀 릴레이 40A짜리 써가지고 배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릴레이 쪽에 또 스위치 하나 달아주고요. 이렇게 배선을 하시면 충전했을 때이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충전할 때 충전은 단자 딱 꽂고 스위치 작동 안 하면 87A에서 30이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메인 배터리에서 충전되고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볼트메터 중간에 설치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가 용량을 다 썼어. 그러면 스위치에 작동을 하면 87하고 30이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서버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 공급하고 충전하면 보조 배터리에 충전이 돼요. 그래서 충전할 때도 메인 배터리 충전 다 되면 스위치에 작동해가지고 보조 배터리 쪽으로 충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그리고 저는 후단에 이 박스 또 단자를 만드니까 요 30에서 나간 플러스선은 4핀 릴레이 87하고 85에 연결하고요. 4핀 또 85, 86은 신호선이고요. 87하고 30이 메인선입니다. 마이너스 86에 또 스위치 장착해가지고 전체 단자 컨트롤로 할수 있도록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볼트메타 시가제 항공잎이 스위치 장착해주고 LED 들어가는 선에 스위치 장착해주고 저 뭐에 2.1 단자 2개 USB 단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플러스 선을 이렇게 다 연결해줘요. 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선을 여기서 온 마이너스 선을 다 연결해줍니다. 이게 스위치하는 다 스위치는 다 마이너스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항공잎이나고 LED 쪽에 다 이렇게 연결해주가지고 작업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표시한 거 좀 크게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배터리 100열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배터리 100열, 아 100열이나 배터리 용량 틀린 거 설치할 수 있는 릴레이 5핀 가지고 작업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만 따로 이야기하면 이게 파워텍이고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요 앞에다가 배터리를 큰 거 넣어가지고 연결해버리면 파워뱅크가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거 하나 가지고 파워뱅크 배선도 쓸 수 있고 배터리 용량 틀린 것도 쓸 수 있고 파워탭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영상하고 또 같겠지만 이 배선도 하나만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하면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영상이 점점 배선도가 들어가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처음 보신 분은 되게 힘든 영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선도 한 번만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음 배선도 보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 본인들이 돈 주고 샀지만 그거 보고 배선도 파워뱅크나 한 번씩 안에 보게 되면 배선도만 이해하시면 고장났을 때 뭐가 고장이란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 배선도 보고 이해하고 제품을 사용하시면 영 다른 사람보다 안전하게 장시간을 사용 할 수 있어.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영상이 있다면 이 작업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